앞에서 살펴본 조합논리 회로와 순서논리 회로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 형태, 어떤 형태로 그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회로들을 갖다가 구현하는 그런 개념이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우리말로 표현하면 직접 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직접 회로, 직접 회로라고 해서 인티그레이트 서킷 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C 패키지를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이 같다 하더라도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핀 형태로 꽂을 수 있는 형태, 이걸 보통 딥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DIP.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소켓에 꽂는 형태가 아니라 표면에 이렇게 부착을 한 상태에서 납땜을 처리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는 이런 딥타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납땜을 하기에 그나마 용이한데, 이쪽 이 SM타입, 즉 표면에다가 SM타입 표면에다가 직접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이런 패키지들은 물론 사람이 직접 땜질을 하기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화해서 로봇이 다 이제 그 표면에다가 보드 표면에다가 납땜을 하죠. 자, 그럼 일단 이거 관련된 살펴본 용어 중에 이 PCB라는 게 하나 있는데, PCB는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합니다. 즉, 이 PC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컴퓨터라든지 또는 이제 핸드폰 수리 같은 거할때겉 앞면이나 전면부를 이렇게 걷어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뭐 전자적인 회로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기판을 PCB 기판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PCB에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 즉 삽입형과 표면 실장형이 있는데, 삽입형은 D타입 서킷이라고 그러고 SMD타입, 표면 실장형은 SMD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타입 시스템의 장점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렇게 직접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소형화, 경량화 다 가능하고,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력이 그만큼 적게 소요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뢰도의 향상이 된다,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회로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외운다기 보다는 이렇게 직접 회로가, 즉 요 조그만 검은색 기판 안에 들어가는 사실 이 넓은 전체에 다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아주 조그맣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다만 그 회로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 각각의 핀이 PCB 보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그 기판 안에, 아주 작은 기판 안에 얼마나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느냐 하는 그 규모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 SSI 직접 회로 같은 경우는 스몰 스케일 IC죠. SSI 같은 경우는 약한 소자 개수, 저 앞에서 봤던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소자의 개수가 100개 이하인 경우에 소규모 직접 회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점점 이제 소자 수가 늘어나면서 중규모 MSI, 대규모 LSI, 그 다음에 VLSI, 그 다음에 극초 대규모 직접 회로 ULSI,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그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직접 회로가 굉장히 많이 구성이, 소자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 VLSI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ULSI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장에서 이 ADC와 DAC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요.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컨버전하는 개념과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갖다 설명한 내용인데, 사실
여기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어떤 개념 위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크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는 말 그대로 연속적인 시간의 연속적인 신호이다 보니까 이런 신호를 내가 나중에 이 각각의 신호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앞에는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예, 이런 연속적인 흐름 자체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샘플링, 예, 표본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된 값을 양자화, 예, 크기 값으로 표현하는 거, 그 크기로 표시된 값을 부호화, 코딩하는, 예, 코딩하는 부호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쭉써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날로그 신호가 여기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날로그 신호에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게 이제 시간축 입장에서 봤을 때 측정된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입력되는 신호를 지금 주기 t, 예, 주기 t 간격으로 측정을 했어요. 예, 한 번씩 한번 측정을 했다 이거죠. 진폭 값을 측정을 했더니 지금 첫 번째 거는 2.8, 그 다음 건 13.8, 7.0, 3.3. 물론 뭐더 촘촘하게 그 값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듬성듬성 지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이 신호를 우리가 지금 시간축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주파수 영역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시간 신호를 갖다가 분해를 해보면, 즉 우리 사람의 목소리도 같은 경우도 주파수를 분석해보면 굉장히 많은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피리 리코더를 이용해서 소울이라고 하는 음을 갖다가 여러분이 낸다 그러면 그 소울이라고 하는 음 높이를 나타내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정 주파수 하나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몰려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하나의 음이다. 음이 하나다 그러면 특정한 주파수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여러분이 듣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주파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보통 우리 사람은 대부분의 에너지가 4kHz, 4kHz 이내에 대부분의 우리 사람의 말소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이 이 4kHz보다 낮은 주파수예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건 이런 신호는 약간 다양한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럼 이 샘플을 어떻게 하냐? 그 가장 높은 주파수 이 신호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fmax라고 합시다. 그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주기, 예, 그거의 두 배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주기로 샘플링을 한다라는 하면 원래 신호를 거의 유사하게 복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 근거해서 두 배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샤넌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얘기했는데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두 배, 예, 두 배로 샘플링을 하면 원래의 신호를 복원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의 음성의 경우는 아까 제가 가청 주파수가 4kHz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4kHz이면 대부분의 소리를 다 우리가 다시 듣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보다 두 배에 해당되는 8kHz 즉 1초에 8000번 1초에 8000번 샘플링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 개념이고요. 샘플을 해서 예, 각각의 값들을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자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표시된 값을 이제 여기 잘 보면 2.8이 3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입력으로 받는 신호가 여기 지금 그림상에는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16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잠깐. 자, 16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말하자면, 이
연속적인 값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신호를 최대한 16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위치값을 가장 가까운 값에 수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편에 표가 있는데 16등부 각각의 레벨을 이제 우리가 이준수로 표현한다 그러면 0부터 15까지 16개 단계를 갖다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그이 16개, 16가지의 그 수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가 4비트이거든요. 네, 4비트만 있으면, 최소 4비트만 있으면 16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소수점 이하까지 2.8, 13.8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네들을 가장 가까운 값인 뭐 3, 그다음에 14, 7.0은 7, 3.3은 3, 9.3은 뭐9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그 레벨에 가장 가까운 그 값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 대응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겠죠. 정확한 신호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좌우지간 샘플링한 후에 이걸 양자화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물론 이 레벨을 더 촘촘하게 나눌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비트 수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예. 자, 어쨌든 현재는 4비트를 가지고 각각의 그 표본한 값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3이니까 양자화한 값 3이니까 우리가 이준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준수 3 같은 경우는 4비트로 0011이니까 여기 지금 펄스가 두개 올라와 있죠? 예, 0011은 1인 경우에만 펄스를 지금 올라오게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장 단순하게는 1일 때 펄스를 내보내서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원래는 신호가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가 들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어서 전송이 될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그런 과정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개념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예제로 설명이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뭐 쉽게 아시는 거죠. 마이크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아날로그인데 그죠? 앰프로 증폭이 되고 ADC 거쳐서 여기 CD. 예. 요즘 뭐 거의 쓰질 않지만, 이렇게 제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다시 우리가 이제 CD 오디오에 있는 값을 DAC를 거쳐서,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로 소리가 나는 음악을 듣게 되는 이런 과정을 좀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